여러분들 어쨌든 저처럼 일단은 무과금으로 어느 정도 한 요 정도까지 와주시려면은 일단 변함없는 부분은 이제 미모사를 뽑아야 합니다. 그래서 시즌 미모사 꼭 잡고 가시고 혹시 못 뽑더라도 운명의 문 제가 봤을 땐 3일만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다 미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운명의 문 생각하시면 미모사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. 확정으로. 그래서 너무 안 나온다고 너무 무리한 리셋 절대 하지 마시고. 그리고 시즌 야미랑 일반 야미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보면 이 야미랑 잭 조합이 좋아서 일반 야미를 조금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. 그리고 유노가 가성비 캐로 좀 좋습니다. 그래서 경험치 던전 돌 때 특히 유노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노 꼭 육성해 주시고 그리고 행동력 사용하실 때는 초반에 경험치 던전에 몰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야 레벨을 빨리빨리 올릴 수 있어요. 이거 운명의 문 보시면요 이 운명의 문에서도 마도사 레벨 80레벨 달성하는 미션이 있고 마도사 등급 LR등급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. 이런 거 계산해보면 처음에는 경험치 몰아서 레벨을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우리가 확정으로 미모사 먹어야 될 거예요.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. 무과금이 너무 답이 없다라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무과금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하게 리셋하지 마시고 빨리 이제 이륙하셔서 즐겨 마시기 바랍니다. 저는 내일도 방송을 켤 건데 지금 일단 요대로 경험치 좀 조금 더 돌리겠습니다.